안무 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딸 수 있습니다. 딸 수 있어? 네. 다니엘이 카운트 세죠. 기회가 주셨으니까 우리도 랩이란 걸 할 수가 있다, 메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 내가 솔솔이 준비할 때. 그때 나는 자신감 있었어요. 무대를 잘할 거란 거. 근데 솔솔이 할 때 일단 현장 득표수를 보고 충격을 받지. 꼴등했었지 그때. 네, 현장 팀에서 꼴등했었죠.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도 했고. 그때는 하차하고 싶었어요. 너무 나한테 부끄러워서. 저 나한테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너 해본 적 없잖아. 한 번도 없어요. 나이가 22인데 회사에서 막내라 가지고. 나는 다니엘 분위기를 좀 밝게 해준 것 같고. 다니엘이 종현이를 보고 영감을 좀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리더라는 자리를 솔직히 이때까지 귀찮은 일을 떠맡아는 자리라 생각했는데 종현이 형 보고 생각이 좀 바뀌어서 아 이제 나도 좀 남을 약간 희생하기도 하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리더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더를 네, 강다니엘 형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리더라는 이게 도전이라는 걸 해보는데 진짜 처음 느껴보는 팀인데 하나의 팀인데 1조랑 2조가 다른 팀처럼 성리야 너는 노래하는 애가 춤도 그렇게 추면 어떡해. 리더가 잘했나 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 파트에 누가 정확하게 꽂히는 게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랩을 하다가 여러 조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맞추려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무대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MMO 강다니엘 연습생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들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여러 조 멤버들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52표를 받은 퓨처 EDM 장르의 여러 조 팀이 1등 팀입니다.
적어놨어요. 나도 래퍼인데 되고 싶었거든.